룰루랄라 벌써 따뜻한 봄이라고 복숭아꽃들아 빨리 자라다 코아야! 아 깜짝이야 야 내가 들어오기 전에 녹화했지 너 코아야 오늘 내가 엄청 귀한 걸 가져왔어 무시한 거 보소? 왜 뭔데? 어? 뭐야 이거? 씨앗이야? 연말 마실 나갔다가 주워왔어 으이 심어보자 그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요정 잠뚜리고요 지금 꽃봉오리 속에 있는데 누군가 저를 심어주고 꽤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나갈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드디어 꽃이 필 때가 됐는데 얼른 자라라 분명히 엄청 예쁠 거야 엄청 예쁠 거라니 어떻게 알았지 나가볼까 그럼 이제 이차 으차 호차차 으차차 꽃이 피려나 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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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꽃에서 괴물이 나왔어 야 괴물이라니 나는 네가 키워준 꽃의 요정 잠뜰이라고 해 잠뜰? 꽃의 요정? 저기 요정이요? 아니 아 내가 이렇게 예쁘게 자란 건 네가 정성껏 돌봐줬기 때문이야 너 이름이 뭐라고 했더라 근데? 나는 코아라고 해 반가워 아 맞다 코아 아 몇 번 들었는데 내가 까먹었지 뭐야 그나저나 여긴 어디래? 아 여기 내가 살고 있는 복숭아 마을이야 오 정말? 어쩐지 복숭아꽃 향기가 이렇게 많이 나는구만 나 바깥 구경 좀 시켜주라 귀찮아 아 나는 봄에만 세상 구경을 할 수 있단 말이야 협조해 알았어 봄은 진짜 짧네 맞아 봄은 진짜 한순간이라니까 그니까 네가 나 여기 있는 동안 어? 내 말 좀 잘 들어줘 협조하고 알았어 갔다와 갔다와가 아니고 같이 가자 자 나가자 알았어 열로 와 여기 꽃향기 엄청 향기로워 우와 이렇게 아름다운 걸 보면서 사니까 너는 진짜 행복하겠다 널 만나서 별로 야 고아야 수연아 야 마침 잘 됐다 야 니가 가져 씨앗에서 이상한 괴물이 나왔어 야 요정이라니까 안녕 나는 요정 잠들이야 요정 오케이? 아 요정 난 이 마을에 사는 토끼 수연이야 그보다 큰일 났어 지금 에? 무슨 일이다? 라더국에서 또 우리 마을 어부촌을 공격했대 거기 지금 완전 난리 나니까 뭐? 라더국에서 또? 아니, 아 진짜 잠깐만요 라더국이 뭐야 라더국이 어디야? 바다에 있는 왕국인데 가끔씩 헤일로 우리 복숭아 어부촌을 공격해서 하 일단 다들 괜찮은지 확인하러 가자 빨리 어디로 가야 돼? 그래 뭐야 야 여기 상태가 완전 심각한데? 하 저기 오부들을 관리하는 대장 할아버지 계신다. 할아버지야. 나도 할아버지 하고 해야 되나? 얼른가. 어디 계신데? 흐르는 물. 제일 싫어. 할아버지 파쿠르 해야 돼. 파쿠르 해야 돼. 호이. 자. 우와. 요정 파쿠르를 잘하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아이고 내가 헛것이 보이네. 이제 날개 달린 천사님이 보이고. 아이, 전 천사는 아니고 꽃의 요정이에요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아니 또 라더국에서 우리 복숭아 마을 어부들 공격했다네 정말 그들은 포악하고 질이 나쁜 왕국이야 근데 라더국에서 자꾸 왜 공격하는지 직접 가서 알아보면 안 돼? 야 뭐? 안 돼 절대 안 돼 라더국은 위험한 곳이야 맞아 다시 들어갈 수 없다고 알았어 코아는 나가지 말라고 했지만 이거 해결하려면 라더국에 가보는 수밖에 없겠는걸? 안돼 라더국 안돼 뭐야 자는 거 아니었어? 깜짝이야 자나 확인하고 자는 건가 저게? 라더국 가지마 일단 자는 거 같으니까 얼른 갔다 와야겠다 내가 해결해줄게 문 여는 소리 무작정 여기까지 오긴 했는데 라더국은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잠깐만 저기 아까 낮에 뵀던 그 할아버지가 계시네 일단 가서 한번 여쭤봐야겠다 할아버지 낮에 봤던 전사님이신데 무슨 일이죠? 아 다시 말하지만 저는 꽃의 요정이에요 그보다 할아버지 라더국엔 어떻게 가나요? 세상에 라더국에 가려고?
아, 네, 뭐 사실 무슨 상황인지 궁금하기도 하지만 저는 아주 오랫동안 꽃 속에만 있어서 그런지 바깥 구경도 좀 다니고 싶거든요. 라더국엔 가지 않는 게 좋을 텐데. 내가 알기로 라더국은 배를 타고 저 끝 해저동굴로 가야 한다던데 해저동굴 지나면 라더성이 나온다고 하더라고. 배는 어디서 타죠? 이 앞에 어부들이 이용하는 작은 배들이 있으니까 그거 타고 가게나. 몸 조심하게. 요 배인가? 너무 배가 조금 맞긴 한데. 오케이. 아버지 저 다녀올게요. 감사합니다. 내가 해결해야지. 뒤로. 그러면 배 좀 빼고 자 가보자. 가자. 아 지금 이 방향이 맞는 거 맞아? 가도 해저동굴에 해자도 안 나오는구만 지금. 어디야 여기? 도징도징 도징 레이더망에 아주 좋은 것이 걸렸다. 가까이 가보자. 도징도징. 아, 끝도 없이 바다만 도징도징. 나오고 이걸 어떻게 해? 도징도징도징 레이더망에 엄청난 미녀로 잡힌다. 지금까지 포획했던 신부감들과는 차원이 다르군. 도징도징. 무슨 소리야 근데 자꾸 이거? 거기 뭐야 깜짝이야. 스탑. 아니 뭐 왜 오징어? 어? 아이 도징도징 반갑다. 그대를 우리 라더국의 신부로 데려가고 싶은데 도징도징. 우리 폐하께서 찾고 있는 신부감이 딱 너인 것 같다. 도징도징. 뭐 신부? 그보다 너 라더국에서 왔냐? 그렇다. 난 라더국의 1등 신하 도징이다. 도징도징. 아 그렇구나. 야 그럼 나 좀 라더국에 데려가 줄래? 어? 이렇게 쉽게 승낙하다니. 너도 우리 폐하를 보고 싶은 거냐 도징? 자 따라와라. 어 알았어. 도징도징. 나도 잘렸다. 잠 들이는 밤새 잘 있나? 뜨라. 잠들어? 어? 잠들어? 어? 어디 간 거야? 밖에 나갔나? 수연아! 아니 어제 대게장 요괴 한 마리 있었잖아. 아 그 요괴? 어 그 요괴 못 봤어? 그 요괴 못 봤는데 왜? 아 간밤에 애가 어디로 갔는지 사라졌어. 뭐 하루 사이에? 혹시 어제 라더국에 가고 싶다 어쩐다 그러더니 혹시 라더국에 간 거 아닐까? 뭐? 아 설마 내가 위험하다고 가지 말라 했는데. 원래 가지 말라고 하면 더 가고 싶어 하는 법이야. 바다로 한번 가보자. 아 그래 가보자. 잠들아 잠들아. 아 얘가 진짜 어디로 간 거야. 고아야. 아니 저기 계신 대장 할아버지가 잠들이가 어젯밤에 라더국에 간다고 바다로 나갔대. 뭐? 진짜? 아니 가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안 되겠다 수연아, 우리가 잠들이를 찾으러 가자. 어? 라더국에? 아 난 무서운데. 그럼 어떡해. 걔 혼자 라더국에 죽게 놔줄 순 없잖아. 아이고 내 팔자야. 토끼 육지 인생에 바다가 웬 말이야. 잠만 말고 얼른 따라와. 이쪽이다 도징도징. 아 오케이. 아 여기가 라더국이구나. 들은 내용하고 다르게 되게 조용하고 나름 깨끗한데? 맨날 마을에 파도도 공격한다고 그러는 곳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뭐라고? 무슨 소리냐 도징. 응? 우리 라더국은 평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육지에 있는 마을을 공격한 적이 절대 없다 도징. 뭐? 공격한 적이 없다고? 좀 이상하네. 뭐가 이상해 이상하기는. 빨리 내려와라. 어? 오! 저기 폐하가 계신다. 폐하 그래. 인사드리옵니다. 또 어머니께서 신부감을 구하려고 하신다 보구나. 내 당장 혼인 생각이 없다 그리 말했는데. 응? 호? 자세히 와서 보십시오. 여기 앞에 와서. 아유 어서 우리 라도 대왕님께 빨리 앞으로 가도록 해라.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허락하신다면 나는 상관없다. 혹시 또 너가 맘대로 끌고 왔다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 아유 아닙니다요. 아주 정중하게 의견을 묻고 데려왔습니다 도징. 그렇지? 그랬어? 이 친구가 아직 쑥스러워가지고 말을 못하는 게 분명합니다 도징. 도징아 내가 늘 말하지만 목소리를 낮추라고 하지 않았더냐. 라더국은 평화를 추구하는 곳이니라. 알겠습니다 도징. 요즘 들어서 재채기가 더 심해졌네. 재채기?
아, 여기 또 어디야? 얜 또 어디까지 간 거야? 그러니까 참들아. 어, 야, 야, 잠깐만, 난 또 바다 올려온다. 바다 올려온다. 아이고, 도끼 인생이 무슨 불변하기야? 아, 아, 여긴. 어, 여기 여기 어디야? 야, 야, 돼지야 이리 와봐. 아니야, 토끼야, 토끼야, 뒤 이리 와봐, 토끼야. 아, 아, 뭐야, 어? 여긴 육지인들이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어? 아니다! 어? 어찌 시끄러운지 내가 불쌍해서 살려줬다, 포징. 아, 저 혹시 여기가 라더국인가요? 어? 그렇다, 도징. 여기가 위대하신 라더님이 다스리시는 바닷속 라더국이다, 도징도징! 어, 그렇다면 혹시 여기서 좀 작고 그 살짝 좀 요괴같이 생겼고 머리에 꽃 달고 아, 그래, 그 예쁘게 어, 생기네 어, 예, 못 보셨나요, 혹시? 뭐? 그거라면 지금 내가 찾고 있는 폐하의 신부 같은데? 신부? 신부요? 라도아의 신부? 오, 그렇다 도징. 아까까지만 해도 같이 있었는데. 잠깐만, 저기 풀 뜯고 돌아다니는 애 잠들이 아니야? 어, 잠들이다! 야, 괴물아! 요괴야! 어? 어, 코아야, 세연아! 어휴, 왜, 어떻게 아니, 왔어? 아, 왜 여기 온 거야? 아니, 바보야. 내가 분명 위험하다고 라더국에 절대 가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왜 자꾸 여기 온 거야? 내 살짝 몰래 받아 놨지, 너! 아니,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하. 아, 야, 근데 와보니까 너네 봐봐. 여기 되게 평화로운 곳이라니까? 어? 뭔 소리야? 방금도 나랑 수현이한테 파도를 보내는 바람에. 아, 나 진짜 우리가 여기까지 맞아. 어떻게 왔는데. 야, 나 진짜. 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라더국에서 파도를 보냈다니. 오, 어디 계세요? 그래, 도지, 도지. 어? 바다를 평화롭게 다스리는 우리 라더국에서 파도를 보내다니 무슨 그런 어? 야야, 코아야, 내가 그 파도의 원인을 좀 알아낸 것 같거든? 파도의 원인이라니? 그냥 라더왕국에서 우리 공격한 거 아니었어? 야, 이거 봐봐, 봐봐. 오이 차하! 아, 뭐, 야 차하! 아, 이거 봐봐라. 역시 뭐야? 내 생각이 맞는 것 같군. 너 감히 어 폐하께 무엇하는 거냐 도징! 당장 그만둬라 도징! 아야 봐봐 들어보세요 다들. 이 라도왕은 이 강아지 풀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재채기를 하게 되는데 그 재채기가 파도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아니 그럴 수가 도징? 내 재채기가? 네네네네. 그 아까 폐하께서 재채기 하셨잖아요. 그때 코아랑 수현이가 파도에 휩쓸려서 이곳에 오게 되었으니까 라더왕이 직접 육지를 공격한 게 아니라면 이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유가?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라더왕의 전설이라는 책을 읽을 때 본 적이 있어. 그런 책도 있어? 라더왕은 곧 바다라고 적혀 있었던 것 같아. 그랬군요. 요즘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재채기가 많아진 줄 알았더니 그대는 참으로 현명하군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그대에게 청혼하고 싶습니다. 에? 오? 청혼? 아, 저는 데려가. 저는 물속에서 살기 싫은데요. 어? 너무해. 아니 그거 대신에 그 육지로 올라가면 제가 그 재채기를 막는 약을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이래봬도 꽃 요정이거든요. 오, 성 근처에 있는 풀들을 다 뜯어내려면 오래 걸릴 텐데. 뭐 잘 됐네요, 도징. 그러니까 저랑 코아 수연이 빨리 육지로 좀 빨리 보내주세요. 아, 얘는 괜찮은데. 그럼 야. 폐하, 제가 따라가서 애들 데려다주고 약을 받아오겠습니다, 도징. 평화를 원하는 나로서는 그 약을 먹어야 하니까 그대를 보내주는 게 맞지만 아, 이대로 육지로 보내는 게 참 아쉽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야!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 잠들이가 싫다는데. 그래, 내가 결혼하기 맞아. 싫다고! 우리를 빨리 육지로 보내줘요. 그래요, 도징아! 모두 육지로 안전히 보내드려라! 아, 알겠습니다. 아, 따라와라, 도징. 안녕히 계세요! 축하한다! 잘 가요! 자, 여기. 이 약을 가져다 드리면 될 거예요. 어? 아, 내 몸 마른다. 어쨌든 고맙게 됐다, 도징. 우리 폐하의 신부가 되지 않겠다니. 그건 좀 어리석은 것 같지만, 도징. 어쩔 빨리 가, 이거 오징어야, 이 바보야. 뭐라고? 바보야, 빨리. 폐하의 재채기가 빨리 낫길 빌어요. 그래야 우리 마을에 다시 피해가 안 올 테니까. 뭐 약이 효과가 있다면 폐하의 재채기가 낫겠지 뭐. 도징, 그럼 안녕. 안녕, 빨리. 잘 가. 요즘에는 어부들한테 별일이 없다고 하더라고. 정말 그 라더왕 재채기 때문에 그렇게 파도가 친 거였어.
자들아 그러면 니 덕분에 우리 마을에 이제 파도가 안 쳐. 아이 뭐 내 덕분이긴 하지만 너무 그렇게 치켜세우지 말고. 그나저나 코어야, 수연아, 나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 어디? 어? 내가 예전에 말했지. 나는 봄에만 바깥 세상을 볼 수 있거든. 봄이 지나가기 전에 나는 다시 꽃 속으로 떠나야 해. 그래. 그럼 다시 안 돌아오는 거야? 아니, 나는 다음 봄에 돌아올 거야. 이제 날씨가 엄청 더워질 텐데 다들 잘 지내고. 안녕, 나 갈게. 안녕. 네, 여러분, 오늘은 잠들이라는 요물이 예, 육지도 헤집고 다니고 바다도 헤집고 다녀서 아이고 그냥 다 난리였네요. 예, 파도도 사실 잠들이가 쳤어요. 예. 오늘 사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만나요. 그럼 이만 안녕! 안녕!